지역마다 또 크기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생선들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만큼 수많은 이름을 가진 녀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메갈이, 전광어, 가라지, 빙갱이, 각쟁이, 아지 등등등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잡혀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녀석 이름 부자 전갱이를 만나러 갑니다. 등푸른 생선하면 고등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여기 고등어 못지않은 맛과 영양을 가진 등푸른 생선계의 샛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4대 등푸른 생선이라 함은 이제 고등어, 청어, 전갱이, 삼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생김새와 습성까지 고등어와 꼭 닮아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고등어 취급을 받아왔지만 일본에선 고급 초밥 재료로 사랑받는 생선. 고등어와는 또 다른 맛을 지닌 전갱이. 약간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전갱이가. 식감도 더 있는 것 같고요. 산란을 끝낸 이맘때 최고의 맛과 영양을 품고 찾아와 미식가들의 입맛과 강태공들의 손맛을 유혹하는 녀석. 국민 생선 고등어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등푸른 생선계 샛별 전갱이를 소개합니다. 부산에 자리한 한 아쿠아리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바다 생물들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 전갱이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녀석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저기 위에 보이는 작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비슷한 물고기도 모르시겠어요? 예. 여기 지금 보이는 작은 떼로지어 다니는 물고기 있죠? 예. 저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오, 모르겠습니다. 생선계에도 잘 알려진 슈퍼스타가 있는 반면 전갱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물고기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 조금씩 이름을 알리는 중입니다. 네, 전갱이는 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산자원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영양학적 가치와 예, 그 맛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종입니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전갱이. 덕분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라 오히려 본래 이름인 전갱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갱이는 일단은 작은 크기의 전갱이는 주로 이 남해안이나 이런 지방에서는 메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갱이가 한 30cm 정도 넘고 이제 대형급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어 명이긴 한데 이제 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 가면은 이제 전갱이를 갖다가 각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전광어, 가라지, 빈쟁이 등등등 유명한 이름 부자인 전갱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부산 공동어 시장을 가득 채우는 녀석이 바로 이 전갱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죠. 지금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양은 안 나는데 원래 요 성수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15년 4만 마리 이상 잡혔던 전갱이의 어획량이 작년부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황. 어민들은 물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애타게 전갱이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는데
먼 바다가 아닌 가까운 바다의 상황은 어떨지. 전갱이의 주산지로 알려진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전갱이를 만나기 위해선 새벽잠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야행성 어종으로 밝을 때는 거의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 날이 새면 고기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비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옵니다. 보통 뭐 한 3시에서 우리 일하는 시간이 3시니까 요거 뭐 한 4시 정도 항시 그렇습니다.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전갱이. 때문에 욕지도에서는 고기가 가는 길목을 막아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정치망을 사용해 녀석들을 잡는데요. 전갱이와 그물의 특성상 잘 잡힐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큰 편이죠. 그물로 일단 깔아놨다가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걷는 거니까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뭐 그물 놓을 때는 물 때 좋을 때 조금 나 조금 쉴 때 와서 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매일 와서 새벽에 이 시간에 와서 고기로 건집니다. 평소에 잘 잡히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수백 상자씩 잡혀 올라온다는 전갱이. 덕분에 욕지도에서는 전갱이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로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원래 나야 되는 철인데 올해는 철이 늘었는가 안 되네요. 뭐 이달 뭐 지내봐야 이제 확실히 알겠고.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이제는 육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여전히 그물 속에는 멸치와 고등어뿐인데요. 펄떡이는 멸치들 사이에서 겨우 전갱이를 찾아냈습니다. 고등어고 동해 전갱이입니다. 근데 이 전갱이가 뭐 올해는 영 안 나는 편이네요. 뭐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전갱이가 좀 아직 철이 좀 몇 들은 상태고요. 이 지금 이런 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통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갱이의 제철은 7월부터 9월, 고등어의 제철은 9월부터 11월. 그러나 올해는 바닷물이 따뜻한 고수온 현상 탓에 그야말로 철없는 전갱이와 고등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보통 전갱이 오고 나서 고등어가 오는데 올해는 고등어가 먼저 오네요. 전갱이가 오는 게 되는데 올해는 안 들고 고등어가 좀 빨리 오는 편입니다. 발 아래 보석이 있다는 부산의 청사포. 철마다 낚시 어종이 쉬지 않고 출몰해 전국의 강태공들이 한 번씩은 꼭 거쳐가는 포인트인데요. 늦봄부터 늦여름까지의 보석은 다름 아닌 전갱이. 오늘 뭐 잡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전갱이 잡으러 왔습니다. 아, 네. 지금 전갱이가 좀 많이 올라오는 때인가요? 그렇죠. 오늘 요새 철입니다. 철. 그냥 전갱이도 아닌 30cm 이상급의 대전갱이를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전갱이 낚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군 찾기. 어군만 잘 찾으면 쿨러를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랍니다. 40대야. 젊은 때야. 한 5자, 4, 5자 나오라는데 지금은 요즘은 수온하고 너무 변하다 보니까네. 지금은 좀 그 자리가 저 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물이 좀 저리 가네. 줄로. 적당한 포인트를 찾았다면 카고라 불리는 미끼가 담긴 통을 바다에 내린 후 곤쟁이나 크릴새우를 바늘 끝에 달아 낚시를 시작합니다.
참돔하고 부실이 정갱이 같이 잡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세 개짜리라. 아, 바늘이 세 개짜리. 네. 그래갖고 요걸 파는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들어가지고 좀 이 보채기 보채입니다. 이게 좀 짧은데 요거는 좀 길게 해가지고 하니까 고기가 좀 이물감을 들여갖고 좀 잘 물어주죠. 이게 고기 차이가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전갱이를 만났습니다. 아, 좋다. 대전갱이다. 배거리 끝내준다. 아주 손맛이 좋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가요? 두둑두둑 신으면 막 딱 째고 도망가는 게 막 짜릿합니다. 아, 끝내줘요. 막 뚝뚝뚝 칩니다. 전갱이는 되게 빠르게 치고 보통 돔이나 이런 거는 천천히 치고 그럽니다. 짜릿한 손맛만큼이나 맛과 영양도 뛰어난 전갱이. 기름기가 많은 편이지만 착한 지방이라 살찔 걱정도 없답니다. 고단백 그런 식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히 이제 고도 불포화 지방산 EPA와 DHA도 많이 함유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피부 미용에 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어보에서는 맛이 짙어 고등어보다 좋다. 우회이 어보에서는 맛이 산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로부터 그 맛을 인정받아 온 전갱이.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거의 없어 다양한 요리로 응용이 가능하죠. 전갱이로 할 수 있는 거는 무침, 그다음에 회도 드실 수 있고요. 조림도 드실 수 있고, 구이도 드실 수 있고. 껍질째 먹는 것이 특징인 전갱이 회와 각종 채소와 초고추장을 넣고 버무린 새콤달콤한 맛의 전갱이 무침. 자작하게 끓여낸 칼칼한 맛에 전갱이 조림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맛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림을 좋아하시고요. 연세 드신 분은 회를 좋아하시고. 회는 많이 나가요. 그다음에 무침, 조림. 고등어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비운의 생선에서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전갱이.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녀석입니다.